왜 도망가? 몰라. 나도 모르게. 근데 진짜 나라고? 응. 너야. 말도 안 돼. 너 장난치는 거지? 그 몰래카메라야? 애들 뒤에 숨어있어? 아니면 나 불쌍해서 좋아해주는 거야? 그것도 아니면 꿈인가? 그런 거 아니야. 그럼 진짜 네가 날 좋아하면 안 돼? 어떡해. 내가 지금 떨려서 말이 잘 안 나. 나도 떨리는데. 원래 이거 주면서 말하려고 했는데 이거 봐, 순서도 다 꼬였잖아. 넌 나 어때? 떨리고 설렌다는 게 무슨 뜻이겠냐? 무슨 뜻인데? 무지 좋아한다는 뜻이지. 나도 너 좋아해. 엄청 좋아하는데? 잘 때 네 꿈도 꾸고 하루 종일 네 생각한 적도 있고. 그리고 나 원래 엄청 게으른데 요즘은 알람 켜지기 전에 일어나. 빨리 학교 가서 너 만나려고. 그리고 너 만나면 가슴이 나... 진짜 꿈 아니지? 근데 왜 그렇게까지 숨기려는 거야? 전에 나 따시키던 애들한테 물어봤었거든. 날 왜 그렇게 싫어하냐고. 못생겨서. 못생겨서래. 내 얼굴이 싫대, 그냥. 근데 화장하고 나니까 날 보는 애들 눈빛부터가 다른 거야. 먼저 말도 걸어주고 친구도 금방 생기고. 그때 생각했어. 이 가면을 절대 벗으면 안 되겠구나. 너도 많이 힘들었었겠다. 들킬까봐 조마조마. 애들이 내 생얼 알면 욕하고 돌아설까봐 너무 무서워. 나 진짜 찌질하지. 너 이런 맘 들게 하는 것들이 더 찌질한 거야.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. 알겠어? 근데 들키기 싫다며. 이걸 어떻게 들어가냐. 일어나봐. 어? 들어와. 가자. 가자.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? 당연하지. 왜? 왜긴. 소문 못 들었어? 너가 좋아하는 애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너랑 옷깃만 스쳐도 너 좋아하는 일진 애들이 옥상을 끌고 간대.
근데 이수호랑 사귄다고 알려지면. 어이! 수호 씨한테 꼬리치냐는 인연이냐? 어? 아니야! 나 아니야! 전형 꼬리 봐. 이 여년 잡아라! 야! 야! 말이 돼? 말이 돼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내자? 아, 물론 수진이랑 수한테는 말해야지. 근데 아직 좀 쑥스러워서. 너 저 사람 팬 아니야? 피부 메이크업을 할 때 커버력이 센 제품만 사용하셨죠? 네. 하지만 이런 순한 제품인 토너 크림을 사용해주는 게 피부 자극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멋있다. 자, 여기서 문제 있습니다, 여러분. 선물 있어요. 집중하세요. 파운데이션 프리 메이크업을 할 때 컨실러 없이 피부 표현을 매끄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? 저요, 저요, 저! 거기 갈색 학생? 프라이머요. 프라이머? 프라이머. 정답입니다. 정답 맞힌 학생 나와서 선물 받아가요. 이거 받았죠? 언니 왕팬 찐팬이거든요.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기념으로다가. 잠시만요. 여기 사연이 길지만 언니는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거든요. 애들 좀 화장 잘한다고 하는데 저 언니 영상 보고 배웠어요. 감사합니다. 거지 같아. 네? 거지 같다고. 내 영상 보고 배웠다면서 어떻게 립 컬러 초이스를 이따위로 하지? 같은 웜톤이어도 채도마다 느낌이 다 달라. 미묘한 톤 차이 하나가 전체 메이크업 밸런스를 무너뜨린다고. 자, 어때? 어설프게 하고 다닐 거면 나보고 화장비였단 소리 하지 마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할게요. 그래도 나 화장 처음 할 때보다 잘하는 거야.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해. 전 안 받았네? 손님 이 시간까지 있었어? 우리 딸! 너! 누가 이렇게 늦게 다니래? 주경이 저녁은 먹었어? 저녁 먹었지요. 나 오늘 누구 밖에? 셀레나 봤다. 셀레나? 그게 누군데? 되게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. 글렌토 화장해주는 사람? 에이, 나처럼 힘든 일 하네. 아이고, 돈 들어올 때는 없는데 맨날 돈 나갈 때뿐이구나. 다섯 식구 먹여 살리기 힘들어 죽겠어 아주. 아파트만 안 날렸어도. 요즘 장사 잘 안 돼? 예전 같지 않네. 니들 대학 졸업하기 전까진 버텨야 되는데 말이다. 나 먼저 갈게. 희망하면 뭐하나. 희망한데 갈 수 있어야 말이지. 아, 어디 잡지? 비싸서 희망도 못 해보겠다. 그냥 좀 답답해서 나와 있어. 그럼 여기로 올래? 난 운동하면 기분 좀 풀리던데. 그래? 어떻게 하는 건데? 내 멱살 잡아봐. 여기 소매 잡고 들어와서
잘했어. 그럼 이제 배운 걸로 나 한번 넘겨봐. 야, 내가 널 어떻게 넘기냐? 넘기는 거 성공하면 소원 들어줄게. 진짜지? 거짓말 아니지? 신을 속이겠어? 좋았어. 반칙 아니야? 야, 쌩 쳐본데 그 정도는 봐줘야지. 그래, 봐준다. 소원이 뭐야? 소원? 메이크업 학원 등록해달라고 해도 돼. 뭐? 야, 거기 엄청 비싸거든? 비싸도. 부자라고 자랑하는 거야? 빨리 말해.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. 됐거든요. 아, 소원 생각났다. 뭔데? 그게... 이게 좀 민망한데. 아니야, 잊어 잊어. 나 옷 갈아입고 올게. 어? 왜 턱을? 친구라고 바꿔놨거든. 전에 들려준 노래 있잖아. 발표 안 된 곡이라고 한 거. 너가 만든 거야? 응. 가사는 세연이가 쓴 거야? 그렇구나. 노래 엄청 좋던데. 들려줄까? 응. 나 어릴 때 바이엘 1군하다 때려쳤는데. 나도 오랜만에 하는 거라 너무 기대는 하지 마. 난 소리야. 비가 오려나? 이 천둥 소리가 다 들리네. 왜 그러지? 피아노 소리 좋다. 비싼 피아노지? 얼른 받아올게. 기다려. 집에가 그냥 겁도 없이 혼자 사는 남자 집에. 엄마 이리러 간 거라니까.
너 아빠 말고 세상 남자 아무도 믿지 말라 그랬지? 엄마가 그러더만. 결혼 전에 언니가 져서 배불러서 신부 입장했다고. 그러니까! 어? 그거 봐! 어? 남자들 다 그렇다니까 아주 그냥. 아 몰라. 창피해서 이수 어떻게 봐. 아빠들 못 살아 진짜. 근데 너 엄마한테 말하기 어기다. 아빠 수호 집에 빌붙었던 거. 그럼 아빠도 말하지 마. 나 이수랑 사귀는 거. 너 아빠 입 무거운 거 알지? 나 아빠 닮은 거 알지? 엄마 자겠지? 엄마 자고 있을 거야. 이 시간이면 자. 나 오늘 너한테 할 말 있다. 할 말? 애들한테 말하기 전에 너한테 먼저 말하려고. 그 이거. 아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. 어? 전에 나한테 그랬지. 애들이 네 본 모습 알게 되면 돌아설까봐 그 가면 못 벗겠다고. 그때 말 못했는데 실은 나도 그랬어. 무슨 일 있어? 나 사실 아빠가 때려. 가끔 화나면. 뭐? 몰랐지. 아무렇지 않은 척, 괜찮은 척, 쿨한 척. 그게 내 특기거든. 수진아. 잘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수호가 다 알고 있더라. 이수호? 내가 써온 가면이 걔 앞에서 깨져버리고 나니까 이젠 척하고 싶지 않아졌나 봐. 마음 없는 척, 그냥 친구인 척. 나 이수호 좋아해. 그래서 요즘 걔 예전처럼 못 대야겠어. 답답해서 말하는 거야. 네가 내 베프니까.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야? 들어가자. 나 어떡하지? 학교에서 비밀 연애 중인데 베프가 내 남친을 좋아한 너네 같은 베프한테 솔직하게 말할까? 싸빤데 무덤 거지 않고 가셈. 둘 다 잃어본 경험자의 팁. 진짜 베프라면 말함 이해해줄 듯. 남친은 또 만들면 됨. 좋아하는데 친구 때문에 오케이하짐. 어떡하냐. 너 약은 먹었어?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일단 다 사오긴 했는데. 아니야 약은 무슨. 딱 그냥 좀 쉬면 돼. 그래도 약은 먹어야지. 일단 죽부터 먹자 그럼. 왜 그래? 많이 안 좋아? 아니 고마워서. 어제 알바하고 힘든데 운동까지 하고 무리했나 보네. 내가 괜히 불러냈나? 너 진짜 뭐야? 왜 이렇게 다정한 건데? 너 그렇게 잘생긴 얼굴 해가지고 공부까지 잘하고 싸같이 밥 말아먹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는데 이렇게 다정하기까지 하면 어쩌려고 그래? 이렇게 완벽한데 어떻게 친구로만 보냐? 열이면 열 안 받아고 백이냐고! 왜 그래? 아빠 말이 맞네. 잘난 남자는 인물카페에서 마음고생한다더니. 뜨거워. 불어서 먹어야 돼. 고기 그거 먹고 고기. 어? 너 집 이쪽 아니지 않아? 고은이 알바 끝나면 같이 가려고 그런다. 왜? 하루 종일 한심이네. 있잖아. 넌 친한 친구랑 한 여자 좋아해 본 적 있어? 뭐? 이소가 그래? 뭐라 그러는데? 어디까지 얘기했어? 너 왜 네 얘기처럼 발끝하고 그러냐?
너 좋아하는 애 있어? 아니? 그런 게 아니라 두 여자가 동시에 날 좋아한 적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지. 워낙 인기가 많은 몸이니까. 그 와중에 잘난 척은. 근데 그건 왜 묻냐? 아니 내 친구의 친구 얘긴데 내 친구의 친구가 남친이 생겼는데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갑자기 내 친구의 친구 남친을 좋아한대. 근데 내 친구의 친구는 내 친구랑 내 친구의 남친이 사귀는 걸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고. 내 친구의 친구가 자기 친구한테 사귀는 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뭐라고? 아이 그러니까 이게 쉽게 예를 들자면 나랑 이소랑 사귀는데 너랑 나랑 친구잖아. 근데 너도 이소를 같이 좋아하는 상황. 장난 아니야? 이 비유가 좀 그랬나? 뭐 아무튼 그러니까. 그러니까 너랑 이소랑 사귀는데 강수진도 이소를 좋아한다. 근데 강수진은 너랑 이소랑 사귀는 걸 모른다. 뭐 그런 상황이란 거잖아. 아니 그치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지. 예를 들자면. 그래서 이걸 강수진한테 얘기하면 친구 사이 깨질까? 사랑, 우정 둘 중에 뭘 택해야 되냐? 그런 말이잖아. 뭐 이게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지도 모르겠고. 아무튼 내 친구의 친구가 고민이래. 여자라면 우정이지. 사랑이 영원하냐? 그냥 남친이랑 헤어지고 우정이랑 더 돈독하게 다지라 그래? 야 좋아하는데 어떻게 헤어지냐? 뭔 놈인지 몰라도 그런 상황 만든 것 자체가 잘못이라니까? 여자 관계 복잡한 놈이랑은 헤어져. 헤어져. 여자 관계 안 복잡하거든? 내 친구의 친구가 그렇게 말했대. 걱정 마. 이수호 너 걱정시킬 놈은 아니니까. 아니 내 얘기 아니라니까. 아님 말고. 할 말이 뭔데? 우리 사귀는 거 애들한테 다 말하자. 말할 거야. 갑자기 왜? 이제 숨기는 거 싫어졌어. 언젠 괜찮다며. 왜? 싫어? 아직 좀 그래. 나랑 소문나는 건 좀 그렇고 한서준이랑 소문나는 건 괜찮아? 그런 뜻이 아니잖아. 둘이 계속 같이 해야 되는 거면 알바도 당장 그만둬.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싫으니까. 둘이 계속 말 섞는 것도 싫고 눈 마주치는 것도 보기 싫어. 너네 둘 사이 안 좋은 거 가지고 나한테 그래? 그러니까 걔랑 나랑 사이 안 좋은 거 알면서 왜 자꾸 같이 있는 건데. 너가 싫어하면 알바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? 그럼 넌 내가 싫다고 하는 거 다 안 할 수 있어? 친구고 뭐고 다 버릴 수 있냐고. 그렇다면? 넌 참 쉬워서 좋겠다. 그럼 내가 우리 사귀는 거 말하기도 어렵고 알바도 못 그만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데? 뭐? 그럼 우리 못 만나는 거야? 그 말 무슨 뜻이야? 임주경! 임주경! 주경이 왔어?